Why so serious?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 10년 차 아내입니다. 저희 부부의 경제권은 아내인 제가 갖고 있고요. 남편은 매달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. 얼마 전 남편이 새 캠핑 용품을 들고 신나서 집에 왔더군요. 어디서 난 거냐고 했더니 캠핑 회사 이벤트에 운이 좋게 당첨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. 캠핑을 좋아하는 남편이 50만 원가량의 캠핑 용품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분 뭐 잘됐다고 해줬어요. 근데 이 사실을 친오빠에게 얘기를 했더니 야, 넌 그걸 믿냐? 라고 하는 겁니다. 보통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건 용돈 받아 생활하는 남편들의 공공연한 거짓말 수법이라는 거죠. 돌이켜보니 얼마 전 남편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줬었거든요. 괜히 찝찝하기만 한데 남편이 당첨됐다는 경품 이벤트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요? 아니면 짚고 넘어갈까요? 자,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된 남편 모른 척 넘어가라 아니면 대화를 하라. 하나, 둘, 셋. 모른 척 넘어가라. 하나, 둘, 셋. 눈 감아주자. 하나, 둘, 셋. 모른 척 넘어가야지. 하나, 둘, 셋. 잡들이를 해라. 대화를 하라. 알겠습니다. Why so serious?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가세요. 단돌이를 쳐라. 왜냐하면 저희가 예능 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주고 싶었지만 아니에요. 아, 프로그램을 위해서? 네,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거짓말을 해? 우리가 결혼이라는 서약을 한 건 서로 거짓이 없이 사는 거 아니었나? 그러니까 얘기할 것 같아요. 50만 원을 어디서 구했냐고. 이걸 해결해야지 이게 오케이가 되면 앞으로도 뭔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 못하고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관계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. 근데 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 남편을 더 이상 짠하게 만들면 안 돼요. 저것까지 추궁을 해서 50만 원 어디서 났어? 왜 캠핑용품 샀어? 어? 당장 환불해.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. 어디서 났냐고. 안 돼, 안 돼. 주 샀어. 고물상인 가서 싸게 샀어, 고물상인 가서. 내가 바보야? 아, 진짜. 길에서 50만 원? 내가 저거 나무 길러다가 깎았어. 저는 가장 큰 잘못은 오빠라고 생각해요. 그 오빠가 그렇게 그런 걸 얘기해주면 안 돼요. 남자들끼리 그냥 이 불문율이 지켜줘야지. 있는 건데 지켜줘야 돼. 별 깬 거. 깨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내부 고발자들은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거야. 남자들끼리 지켜야 할 의리를 깨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 거예요. 그 인터넷 유명한 그 짤 중에 헬스 용품 풀세트로 맞춰 홈트를 한다고. 근데 누가 봐도 300만 원, 500만 원짜리를 맞췄어요. 그래서 친오빠한테 오빠 이거 얼마 정도면 맞춰? 그랬는데 우리 김서방 잘 맞췄어. 그거 한 30만 원에 맞춘 거면 정말 잘했네?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줘야지.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. 네, 그렇죠. 지금 보세요. 여기 내가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데 월급 같은 거 다 아내가 네, 관리하면서 타쓰게 한 거 자체가 네. 잘못돼 있어. 남자도 어느 정도의 경제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. 싸움이 우리나라는 시작됐을 때 남편분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. 나중에를 위해서도 꼭 양립을 해야 돼. 부인하고 저기 남편하고. 저 왜 이렇게 큰 카메라 한 번만 좀. 큰 한숨 쉬었어 지금 왜? 다 맡겨요? 저는 근데 또 할 말이 없는 게 투자 잘못해가지고 맡긴 거예요. 그런 거를 꼭 부인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서 해야지. 절대로 부부가 의논해서 같이 그렇죠, 하는 그렇죠. 그런 거는 같이 해야 돼. 또 우리는 안 속여. 몇 백만 원짜리 백 사가지고 이걸 몇십만 원이라고. 얘기하지 마세요.